여러분 안녕하세요, 흰재입니다. 지금 혼여행 중인데 이제 오늘 다시 집으로 가는 날이거든요. 브런치집 갔다가 그냥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가 기차 시간 돼가지고 올라가려고 지금 화장을 해야 돼가지고 간단 메이크업 하면서 또 재밌는 썰. 저번에 여러분들이 제썰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이 왜 이러노? 이거 화잘먹 패드를 바르고 있는데요. 얘는 에이프릴 스킨 제품이고요. 이거 좋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점은 눈에 들어가면 개 따가운 점. 렌즈를 안 가져와가지고 오늘도 안경을 끼겠습니다. 근데 안경 끼기 전에 일단 화장을 해야 되니까. 어제 진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미치겠어요. 지금 얼굴 아침부터 완전 붓고, 원래는 붓기차를 들고 다니는데 까먹고 안 들고 왔네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오글거리고 무슨 인소 같은 느낌? 어떻게 됐냐면 제가 어떤 A라는 남자와 사귀고 있었어요. 이게 같은 도로에 남중이 있고 여중이 있거든요. 제가 여중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여중에서 항상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 남중에서 타고 약간 요런 어쩔 수 없이 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중 여중끼리 소개도 많이 받고 한창 그 중2병 그 시기 때쯤 있잖아. 소개도 많이 받고 막 그럴 시기에 제가 어떤 남자애를 소개를 받았어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바르는 쿠션은 에이프릴 스킨 히어로 쿠션 21호 라이트 베이지. 얘가 커버가 잘 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유지도 좀 오래되고 완전 간단하게만 들고 왔기 때문에 소개를 받아가지고 한 20 며칠 잘 사귀고 있었어요. 아 근데 그 원래 중학교 때들은 막 5일 사귀고 깨지고 10일 사귀고 깨지고 막 이러잖아. 그래가지고 아 뭔가 사귀다가 뭔가 매력을 못 느끼겠는 거야. 그 연애 자체에 아 우리는 안 맞나? 해가지고 30 며칠 됐을 때 제가 우리 그만 만나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린 잘안 맞는 것 같다 하면서 헤어지자 했어요. 근데 솔직히 좀 진짜 좀 그랬던 게 여중 남중이니까 아 뭔가 마주치면 너무 킹받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피해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헤어지 했는데 갑자기 그 헤어지자는 그 순간부터 돌변하는 거야 애가. 진짜 왜, 이유가 뭐야? 뭐 이러는 것도 아니고, 미친 땡년아, 막, 병신 땡년아, 막 하면서 갑자기 욕을 하면서, 문자 장문이 막 이렇게 오는 거야. 얼마나 뭐잘 챙겨줬는데, 막 하면서 갑자기 장문이 와가지고, 컨실러는 덧셈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코렉트 베이지. 이렇게 저는 핑크랑 초록이랑 섞어 썼습니다. 막 욕을 하면서 막 협박을 하는 거야. 무슨 협박이냐? 막 우리 삼촌이 그 지역의 깡패다. 우리 삼촌 건드리면 아무도 그거 못 깨긴다. 네막 우리 삼촌이 누군지 모르고 지금 이러냐? 아니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갑자기 무슨 깡패를 부른다고? 뭐지? 얘가 좀 너무 당황해가지고 친구들끼리 야, 얘 뭐야? 나 지금 약간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그래가지고 저도 배려가 하나도 없길래 저도 보냈죠. 아니, 나는 그냥 우리가 좀안 맞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급발진, 아,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까지 장문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 내가 이렇게 보냈죠. 그건 내 말은 아무 상관이 없어. 문자가 다 오는 거예요. 욕이든 욕이 아니든 뭐니 두고 봐라. 내가 지켜볼 거다 뭐. 너무 무서운 거야. 얘 진짜 왜 이러지? 하면서 더 피해 다녔어요, 헤어지고. 헤어지고 피해 다녔는데, 아무래도 이게 맨날 그 중학교 때는 같이 마치고 이러니까 몇 번은 마주쳤는데, 그 마주칠 때마다 너무 째려보고 막 무서운 거야. 아니, 나 그냥 30일 사귀네. 그냥 동의하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중학교 때막 동아리하고 방과후하는 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필 딱그 방과후하는 날에 걔한테 갑자기 또 문자 온 거야. 그때는 약간 문자 시절이었잖아? 어디네요? 그래가지고, 나? 학교지. 뭔가 내가 또 거짓말을 못해. 언제 마치네요? 그래서 나 이제 곧 마친다면서 말했는데 갑자기 알겠대요. 쉐딩은 이거 최근에 바꿨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데일리하게. 롬앤 베러댄 쉐입 오트 그레인. 약간 쿨톤 쉐딩이에요. 미안하다고 사과하려고 그러나? 이 생각에 학교를 딱 나갔다? 나갔는데 제가 원래 그때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아, 야, 너, 니 먼저 나가 있어. 하고, 이제 집에 같이 가는 친구가. 나 먼저 나가 있을게. 해가지고 제가 먼저 나갔어요. 아침에 비가 오던 날이었거든요. 우산, 그 무지개 우산. 아직도 생생해. 무지개 우산을 딱 들고 와가지고, 문 앞을 딱 나왔는데, 얘는 제가 지금 한 10통째 쓰고 있는 클리오의 킬브로우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5호 그레이 브라운입니다. 걔가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온 거예요. 그 남중 친구. 뭐지?
야, 할 말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갔죠. 갔는데 막 갑자기 그때부터 야 재밌나? 재밌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재밌어? 방과 후 활동? 방과 후 활동 재밌어 라고 속으로 말했지만 그때 진짜 개쫄아가지고 어? 어? 뭐가? 왜 이러는데? 이렇게 했죠. 클리오 킬브로우 컬러 브로우 레커 내추럴 브라운. 너무 쫄아가지고 무서웠어. 근데 갑자기 여기가 킬포야. 여기 갑자기 저 남중 쪽에서 한 3명 정도가 더 오는 거야. 난 처음에는 그 3명이 별 생각이 없었지. 그냥 다른 학생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약간 그 껄렁 그 중2병만의 그 껄렁껄렁함과 그 우산을 막 이렇게 돌리면서 진짜 약간 그 범죄와의 전쟁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 그런 느낌으로 세 명이 갑자기 오는 거야. 내 앞에 서는 거야. 총 5명이 됐잖아. 그래서 뭐지? 지금 이상한 뭐지? 미치겠는 거야. 심장이 진짜 터질 것 같았어. 왜냐면 무서우니까 남자들인데 나 혼자밖에 없었는데 왜 그러는데 하면서 갑자기 우산으로 내 어깨를 탁 치는 거야. 진짜 근데 그때 하필 방과 후 끝난 시간이어가지고 다른 학생들은 거의 다 빠지고 진짜 그 동네에 거의 우리밖에 없는 수준이었어. 갑자기 치길래 아! 왜 이러는데? 하면서 진짜 눈물이 막 입까지 차올랐는데 진짜 이 울기가 너무 싫은 거야. 저기 계속 너무 당황했어. 섀도우 하겠습니다. 블랑디바 컬러링 미 아이섀도우 팔레트 피오니 센티드 쿨톤 거. 왜 그러는데? 하면서 막 진짜 울기 직전이었어. 근데 갑자기 니 내가 그렇게 싫었나? 니 나 엿먹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헤어지자 했지. 니가 그렇게 잘났나?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쓰르르 하는 거야. 너무 어이없지만 실제로는 그때는 무서웠어.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당황하면 말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저 혼자 막 아니 그런 게 아니었잖아 하면서 막 엄청 얼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또 킬포가 몇 개야? 저기 남중 쪽에서 어이 땡땡이 우리는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소정이잖아요. 소정해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불렀었거든요 어릴 때는. 근데 그 남자 그 전남친 이름을 야 땡땡이 아 뭐하는데 하면서 갑자기 구라 안 치고 12명인가 13명 정도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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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탱이다. 진짜 내가 그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얼탱이고 뭐고 너무 무서웠어. 와, 나 이대로 그냥 개 두드려 맞는 건가? 심장이 도할 것 같은 거야. 약간 그 드드드드드드드드 심장 엄청 빨리 뛰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제 한 13, 14명 됐으니까 거진 20명 정도가 내가 딱 가운데 있고 내가 여기 딱 가운데 있고 20명 정도가 이렇게 강강술래 하듯이 나를 둘러싼 거야.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그냥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냥 진짜 제가 막 얼타고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욕을 하는 거야. 내 삼촌 모르지? 내 삼촌 모르지? 니 지금 나 갖고 논 거가. 그러니까 30일 동안 자기를 갖고 놀았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가지고 난 근데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어. 왜냐면 너무 그냥 재밌었고 의문 설레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러다가 그냥 마음이 빨리 식었을 뿐이야. 키스미의 롱스테이 스무스 젤 펜슬 라이너 애쉬 브라운. 이거 약간 좀 데일리 라인 그리기 좋아요. 엄청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20명이 갑자기 이 새끼 얼타는 거 보소. 다 같이 단체 욕을 하더니 그 우산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투명 우산, 무지개 우산 그걸로 갑자기 던지면서 막 자기들끼리 웃어. 던지면서 우산도 던지고 어떤 한 몇 명은 이렇게 와가지고 그 어렸을 때 많이 하는 남자애들이 많이 하는 그거 있잖아요. 어깨빵 이거 알죠? 야 그거를 갑자기 나한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어깨빵 계속 하지 말라고 이렇게 대고 있었던 거야. 아 진짜 얘들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갑자기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열받네. 우산 맞아. 아 기억난다. 우산에 비가 젖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우산을 나한테 칙칙 하면서 물을 개 튕기는 거야. 진짜 물 튕기고 우산 던지고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그 아까 나 집에 같이 간다는 그 친구 있잖아. 그 친구가 이제 뒤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약간 기존세예요. 완전 찐 기존세. 그러니까 막 뭐 일진이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개멋있게 야 너 뭐 하는데? 뭐 하냐고! 하면서 막 그 20명 남자 앞에서
당당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 20명 남자들도 얘의 정체를 막 아는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그 유명한 그런 애가 아니었어. 근데 뭐하냐고? 장난 아니야? 하면서 진짜 남자들이 쫄 정도로 앞으로 나와가지고 돌았냐고 하면서 엄청 막 욕을 막 드르르 했어. 거기서 그 내 친구의 어떤 아는 오빠가 있어. 근데 그 아는 오빠가 그냥 원래 어릴 때부터 친한 오빠였는데 그 오빠가 하필 그 남중에 좀 센 오빠인 거. 오빠 이름을 대면서 야 아 근데 지금 약간 좀 페이스북 네이트원 버디버디 약간 요런 느낌인데 인소재질 아니야? 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철수라 해. 너희 철수 오빠 알지? 철수 오빠한테 말하기 전에 꺼져라 이러면서 하는 거야. 아 나 진짜 그때 히얼. 갑자기 남자애들이 좀 존심이 있을 거 아니야. 떼발 떠났나 하면서 막 이렇게 허세를 부리면서 야 가자 하면서 침 그거 알지? 막 칙 괜히 땅바닥에 비트면서 다시 그냥 자기 갈 길 그 20명에서 아야 뭐 친구야 진짜 고맙다면서 나 진짜 쟤네들 왜 저래 진짜? 나 진짜 개무서웠다면서 이러면서 엄청 한풀이를 했지. 그 이후로 그냥 아무 일 없고 끝났어. 몇 번 마주치긴 했는데 그냥 그 마포 마주쳐 그냥 째려보는 정도로 끝나고 그때는 근데 나 진짜 무서웠다. 한 몇 주간은 계속 심장 궁금대고 또 마주칠까봐 무서운 거야. 또 20명한테 둘러싸일까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볼터치를 할 건데요. 얘는 데이지크의 프루티 립잼 라즈베리잼. 진짜 이거는 너무 킹받아서 지금 거의 몇 년이 지났어? 13년이 지났는데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 자, 한번 파우더 간단하게 해줄게요.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키스미야 마이크로 마스카라 EX1호. 이거 엄청 그냥 데일리하게 얇게 바르기 좋은 느낌? 얘는 컬러그램의 무결 창조 블러 팩트 해주지 않으면 너무 개기름 덕이기 때문에 약간 이마, 입술은 하트 퍼센트의 오메미마샬라가나 보트 온 무드 립 펜슬 로즈 베이지. 그리고 베이스 립 발라줄 건데요. 베이스 립은 블랑디바의 비블러리 틴트 로즈 부케 컬러. 마무리를 한번 해줄게요. 롬앤 글래스팅 멜팅밤 피오니즈. 이게 엄청 촉촉한데 약간 각질이 생기랑 말랑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오늘의 데일리 찐찐찐찐 간단, 심플, 앤 깔끔, 앤 데일리 메이크업 끝.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